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도농 진건 특위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회 운영위원장 원병일 의원입니다. 우선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협조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난 2012년 5월 10일 제19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했던 내용 중 2년여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사업의 진척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진건읍의 당면한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 중 먹골 저수지 체육공원화 사업과 폐도가 된 지방도 3835에 대한 3835의 체육시설 사업은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진건읍이 균형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산흥 역세권 개발 사업은 개발 제한구역 해제 및 기본 구상 용역이 2012년 1월 11일 이후 중단된 상태로 진척이 없습니다. 당시 시장님의 답변은 개발 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추가 확보하여 산흥역에 20만 2천 평방미터의 물량을 배분 산흥역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사업 추진이 요원한 상태입니다. 우리시 16개 읍면동 중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유일한 곳이 진건읍입니다. 이는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족 기능을 갖춘 산흥역 역세권 개발만이 진건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계속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흥 본동 240번지 일대의 도시계획 문제입니다. 행위 제한으로 인한 200여 토지주와 천여 명의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제한과 불편한 주거 환경으로 인한 고통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현재까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최근 150여 세대의 주민들이 서명을 해 하루빨리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 주민들 간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면 적극적인 행정적 뒷받침을 통해 산흥 본동 취락 지역이 명품 주거단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위상에 걸맞는 숙박시설 및 호텔 및 숙박시설 즉 호텔 및 컨벤션 센터 유치에 대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간 우리시는 크고 작은 국제대회를 여러 차례 치른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치른 슬로우푸드 국제대회는 44개국이 참가하고 관람인원이 53만 명에 달해 관람객 유치 목표를 177%나 초과 달성한 성공적인 대회였다고 할 수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별로 도움이 못된 대회라고 봅니다. 내년에도 같은 대회가 개최될 예정인데 상황은 그때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인구 100만의 명품 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브랜드 상승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해 호텔 및 컨벤션 센터 유치는 시급한 문제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당시 시장님의 답변은 도농역 일원에 약 620실 규모의 관광호텔과 금남리 일원 하이마트 호텔에 약 318실에 대한 사업 승인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월문 양정 역세권에 컨벤션 센터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농 역세권 개발도 뉴타운 사업 추진과 함께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금 도농 진건 보금자리 지구 내에 행정타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행정의 효율성과 접근성, 편리성을 제공받으려면 모든 행정기관이 한 곳에 모여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청, 교육청, 경찰서, 법조타운 등의 위치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또 도농동에 있는 시립도서관이 중앙도서관으로 신축 이전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와 현재까지의 추진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원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계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의회와 더불어 시민과 함께하는 인구 100만의 명품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이현수 의원님과 이현식 의원님의 법적 제도권 외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방안과 원병일 의원님의 산업역세권 개발 계획과 호텔 및 대형 컨벤션 센터 건립 진척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고 그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빈곤층의 자살 방지를 위해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법적 제도권 외의 빈곤층을 대상으로 희망케어센터 연계 지원 대체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지 서비스는 최대 생계비를 기준으로 일정한 기준에 포함될 경우 생계급여 등의 급여가 지원되지만은 제도권 밖의 복지 사각계층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공공중심의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공공자원 중심의 복지 서비스 한계 극복을 위하여 희망케어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 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이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민관 통합복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타 자치단체의 잇따른 생계비관형 자살사고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매우 아탄깝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시와 희망케어센터 민간을 총체적으로 연계하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관리할 수 있는 저소득층 보호 네트워크 지원체계인 복지사각지대 특별조사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특별조사와 지원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민간 네트워크를 통합한 본청 추진단과 읍면동 추진단을 구성하여 복지사각계층 발굴과 지원을 크게 공공과 민간 협력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2012년 이후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등 공적지원 서비스 탈락 및 중지된 수급자와 2013년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에 대한 권리구제를 하는 방안과 둘째, 읍면동과 복지기관, 기타 민간과 협력 발굴 활동을 전개하여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각 부서 기관별 양성된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 잠재된 복지사각계층 발굴 활동으로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굴된 복지사각계층은 1차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학교 교육비 지원 등의 공적 서비스를 정화하고 공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계층은 희망케어센터의 맞춤형 서비스와 다양한 민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송파구와 같은 사건의 발생을 막기 위해 발굴된 복지 사각계층과 기존 복지 대상자 중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한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돌봄 인력과 연계한 저소득 보호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주기적 체크가 가능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희망케어센터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읍면동과 민간 중심의 복지넷위원, 통리장 등이 연계된 지역복지체계를 구축하여 복지도시 남양주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원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9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 내용과 관련 산흥역세권의 그간 개발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산흥역 주변은 역세권 지역임에도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발전이 제한되고 있어 지역 현안 사업으로 이를 해제하여 도시 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역세권 개발 사업을 변함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2009년 6월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추진 지역에 대한 주민 공람, 2009년 7월 개발 행위 허가 제한 고시, 2010년 1월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및 기본 구산 용역 착수, 2012년 7월 도시 기본 계획 반영 등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으나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통한 지역 현안 사업은 공공 부분이 51%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전면 매수 방식의 공영 개발 사업 추진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조속히 추진하고자 하나 최근 경기 침체 등으로 공공사업 시행자 확보가 어려워 개발구역 해제 등 사업 추진이 유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경기 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 시행자가 확보되면 역세권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개발 제한구역 해제 지역 등의 도시 첨단 산업 단지 지정을 추진 중에 있어 상능 역세권 지역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산흥봉동 취락은 당초 지역 주민들께서 조합을 결성하여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법적 동의 여건, 즉 사업 청명조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이런 요건이 충족이 어려워 사업 추진이 중단된 실정이며 지역 주민들께서 산흥본동 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 변경 등에 대한 합의된 의견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 지역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상업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호텔 및 대형 컨벤션 센터 건립 진척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관광호텔 건립과 관련해서는 현재 민간 사업자가 지금 도는 재정비 촉진지구내 6-1구역에 약 267 규모를 계획하여 민간 사업자에 확인한 바 2015년 10월 사업을 착공을 목표로 3월 현재 사업 시행 인가를 위한 용역 착수를 준비하고 있고 화도읍 금남리 일원의 면적 42,642평방미터 347 규모의 호텔 건립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되어 현재 사업 시행자가 설계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별내동 별내택지지구에도 면적 11,065평방미터 88실 규모의 관광호텔을 건립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컨벤션센터는 와부 월문리 1원의 월문문화예술관광단지 개발계획에 포함하여 건립되도록 민감사업자와 적극 협의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건립 예정인 관광호텔에 컨벤션센터가 유치되어 우리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영무입니다. 복지문화부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남혜경 의원님께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단속과 아동청소년문화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 또 민정심 의원님께서 북부권 청소년 건립 부분에 대하여 또 이연숙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북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사무실 지원,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그리고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단속과 유해업소 차단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는 청소년 유해업소 분야, 청소년 안전사각지대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부분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세 가지 부분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청소년 유해업소는 유흥지점을 포함하여 총 2066개 업소로서 금년 2월부터 매주 목요일을 상시 지도 단속의 날로 정하여 청소년 유해 감시 단체와 함께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19세 미만 출입 고용 금지 업소 표지판 부착 사항 위반 등 4건을 적발하여 시정 명령한 바 있으며 단속과 병행하여 예방 행정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부서 자체적으로 홍보 활동과 지도 단속 외에 분기별로 경찰서와 관련 부서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안전사각지대는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하고자 합니다. 기존 실시된 아파트 주변 폐허가 등 44개소의 탈선 우범 지역에 대해 청소년 일시 쉼터를 통해 매주 화, 수, 목요일은 이동형 아웃리치를, 금요일에는 고정형 아웃리치를 실시하여 금년에 55명의 청소년을 상담 기가 지도하는 등 읍면동과 청소년 유해 감시단체 그리고 지역의 파출소, 자율 방범 등과 협조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해는 100만원부터 1,000만원의 가정금을 처분하고 있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가중한 경제적 손실이 있음을 홍보하는 등 예방 이주 지도와 함께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읍면동별 자체적인 연말연시 청소년 유해환경 캠페인 실시 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단속을 지역에서 청소년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탈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605번지에 대한 아동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아동을 위한 시설로는 현재 진접읍에 건립 중인 어린이 비전센터와 야외 체험 시설과 공공시설을 활용한 감성요리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내동 605번지는 당초 평내동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배구, 농구,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2011년 12월에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공원조성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나 수차례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도서관과 연계한 아동 청소년을 아우르는 복합시설로 의견이 집약되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정심 의원님께서 우리 시 부족한 청소년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확충 방안과 북부 청소년 센터 건립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청소년과 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상 우리 시 청소년 인구는 9세부터 24세까지 약 12만 4천여 명으로 우리 시 인구 62만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 시책 주요 대상인 중학생과 고등학생 연령인 14세부터 19세 청소년은 약 4만 9천 명입니다. 우리 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활동시설로서 청소년 수련관, 복지시설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일시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고 있고 민간 부분에서 평내동 소재 석영 청소년 수련원과 하드업 소재 광림 비전랜드 청소년 수련원 2개소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 비전센터와 체험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우리 시와 청소년 인구와 비슷한 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 활동시설은 청소년 수련관 시설 1개소, 청소년 문화의 집 1개소 이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패동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생활관이 다르고 다약도신 관계로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 하도권역, 진접 운항권역에 청소년 상담을 위한 상담복지센터 분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각 권역별로 체육문화센터와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우선 최근에 개관한 오남체육문화센터 소래호를 활용 중고등학생들이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연습 공간으로 활용하고 다목적 체육관에서는 주말 농구 리그 전동 체육활동을 하는 프로그램 운영과 금년부터 매주 토요일에 양호중학교 축구교실 등 27개 초중고 주민생활체육학교를 운영 스포츠 레저 활동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청소년 체력 강화와 여가 선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접과 오남지역을 아우르는 북부권 청소년을 위한 공간은 우선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북부권 청소년 센터를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석 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북부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장애인 인구는 2만 7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관 1개소에서 직업재활, 의료재활, 상담재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이용에 불편한 점과 프로그램별 대기자가 많아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복지관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진접읍 진벌리에 부지를 확보하고 연면적 3,300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의 복지관을 건립하고 목적으로 2014년 1월부터 타당성 조사와 묘지 이전 등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 내에 완료하고 이후에 설계 건축 과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복지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는 약 7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아시다시피 복지관 건립은 국도비 보조가 없는 사업인 관계로 순수 시비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어려움이 있어 외부 재원 확보를 통한 시 예산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 지역사회 등과 함께하는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 조성과 평생교육, 문화, 여가 활동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에서부터 운영까지 이용자, 사용자, 전문가 등과 함께 의견을 공유하여 북부권역 거주 장애인의 이용 편의 제공은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는 공간 등 변화하는 장애인 환경에 대응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갖추도록 북부장애인복지관 추진에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개 장애인 단체 간 화합과 권익신장을 위한 최소한의 사무실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 중인 장애인 단체는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단체 사무실은 금곡동 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협회가 사용 중에 있고 신체장애인복지에는 하도가공리 작업장애, 농아인협회는 진접수화 통역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 중으로 4개 단체를 제외한 9개의 단체에서는 개인 사무실 또는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임시 사무실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장애인 단체 사무실은 개별 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금곡동 복지관 또는 현재 건립하고 있는 장애인 전용 모욕장의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과 별도로
북부장애인복지관 내에도 사무실을 마련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가족의 가족 기능 보호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는 장애인 복지법, 건강가정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장애인 가족이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 경기도에는 남부와 북부권에, 시군은 구리시, 수원시, 시흥시에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가족 보호를 위해서 장애인 가족의 돌봄 지원, 상담 관리, 인식 개선, 사례 관리 지원, 교육 지원 등 장애인 가족의 건강과 안정된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집행부를 비롯하여 장애인 복지관, 일부 장애인 단체를 통해 장애 아동의 여가 및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아 방과후 프로그램, 장애 아동 재활 치료 사업, 언어 발달 지원 사업,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 발달 장애인 부모 심리 상담 서비스 지원을 제공하는 등 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과 장애아의 사회 적응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애인 가족의 가족 기능 보호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현재와 같이 산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가족 지원에 대한 컨트롤 타워로서 가족 지원 센터의 설치를 지역 및 재정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단계별로 조례 개정 등의 행정 절차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만의 노인 일자리 특화된 사업과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을 연계한 창업형 노인 일자리 발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 취업 지원센터, 시니어 클럽, 노인 복지관 등 4개 수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대비 149명이 증가한 보육시설 도우미 등 39개 사업 1299개 일자리를 금년도에 창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시만의 특화 사업으로는 공모사업으로 의류, 홈쇼핑 등 쇼핑백 제조 판매를 위한 고령화 친화기업 행복 1번지 공장 설립을 금년 3월에 착공, 5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노인 상담사를 고용, 어르신 고민 상담과 여가 프로그램 제공하는 사업단인 실버 강사단, 그리고 노인 자살 고위험군 방문 상담 사업단인 생명사랑 교육단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연계 창업형 사업으로는 사회적 기업 에코그린과 연계 어르신을 조합원으로 하는 자원 재활용 협동조합을 금년 상반기 내 설치 완료할 예정이며 또한 사회적 기업 곰이사는 마을과 연계 농산물을 생산 판매하는 유기농 텃밭 관리 사업단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을 검토하겠습니다. 민간 위탁 사무 및 용역 사업에 대한 노인 고용 의무 조건에 대하여는 베이비 부모 은퇴 정년 연장의 의무와 필요에 대하여 정년 60세 연장법, 고령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이 2013년 5월 20일 개정 공포되어 2016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공공및 민간 분야에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를 하고 있으므로 향후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어르신의 의무 고용에 대한 다양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진행해 나갈 정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니어 클럽 추가 확대를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2009년 3월 노인 일자리 전담기구인 남양주 시니어 클럽 운영을 시작으로 진검으로 송영리에 시니어 클럽 분소를 2013년 12월에 개소 운영 중에 있으며 2014년대는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자 경기도에 신청 중에 있으므로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및 연기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 장기 대책으로는 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양 전문 교육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배출,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며 고학력 전문 지식이 있는 어르신 인력 뱅크를 운영, 고품격 일자리 창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어르신을 위한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과 어르신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함은 물론 지역사회 관심을 유도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집행부에서는 2013년 1월 체계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독거노인 종합돌봄세트를 운영하고자 14,000여 명을 대상으로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활용 건강상태, 주거 등을 고려한 개별적 욕구에 적합한 맞춤형 노인 상담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이용 실태 조사와 그룹별로 특성화된 경로당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노인 인구는 2014년 2월 기준으로 6만 4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로당 수는 전년 대비 8개소가 증가한 485개소이며 급증하는 노인구와 더불어 별내, 퇴계월, 하도지역 등 인구 유입으로 올해 10여 개소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로당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여가 프로그램 및 일거리, 사회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계적인 욕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로당 이용 욕구 조사를 실시하여 종로당 이용 어르신에게 적합한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별 특성화된 종로당 활성화 방안으로는 그동안 2009년도부터 대한노인회 남양주시를 비롯한 3개 수행기관과 체육회, 복지관 등 15개 제공기관이 권역별로 대표 종로당 5개소를 비롯한 256개 종로당을 대상으로 건강교실, 사회교육, 취미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로당을 활용 농산물 포장사업 등 공동작업장 5개소를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소일거리 제공 및 소득 창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르신 종이접기 프로그램, 노인초등학생 예절교육,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깨끗한 마을 가꾸기 사업 등 다양한 사회봉사 분야에 6개 봉사클럽 120명의 종로당 이용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종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과 노인상담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치매 예방과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권역별 그룹별로 종로당을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혜경 의원님, 민정심 의원님, 이현석 자치행정위원장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심 의원님께서 오남시가지 주변 상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남시가지는 도로 기반 시설이 완벽하게 정비되지 않아서 오남 시민들이 많이 불편하게 생활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남 지역의 주변 호수공원과 천마산, 철마산 등지에 관광객이 날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주변의 상권 등 주차시설은 물론 소공원 등 머무르고 싶은 장소가 부족해서 주변의 상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시민과 함께 경제 상권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색을 감안하여 등산객이 머무를 수 있는 주차시설의 확충, 등산 후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소공원의 조성, 오남시가지 통과도로에 대한 잔여 짜투리 땅에 대한 활용 방안 등 도로와 상가의 환경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하여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관계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민과 관이 서로 협력을 통한 간판 정비, 상인회 구성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교육, 지역의 기업들이 함께하는 기업 커뮤니티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민과 관의 여러 가지 기반을 잘 활용해서 민관이 합동한 지역의 경제 상권 활성화를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오남 지역의 상권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박광겸입니다. 원병일 의원님께서 두록역을 기준으로 한 도시재정비사업 진척사항과 지금 진건지군의 행정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편리성을 위한 중앙도서관, 법조타운 등 모든 행정기관이 한 곳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농 재정비 촉진 지구 중 도농역 주변의 도시 재생 사업 진척 사항을 답변드리면 6-1구역은 민간 사업자가 약 267 규모의 관광 호텔 및 상업 시설 등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6-2구역은 금년 1월 7일 조합이 설립되어 공동주택 807세대와 상업시설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현재 조합에서 건축계획 변경 등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7구역은 한국철도공사에서 도농역 부지를 이용하여 오피스텔 및 상업시설 등을 건설하고자 지난 3월, 금년 3월 용역을 발주하여 8월 중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금년 안에 사업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농역 주변은 개발 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현재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 시 상업시설의 입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이 황금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남양주시 관문의 중심도시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진건지구는 우리시의 기존 도농 구도심과 연계하여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은 물론 수도권 동북부 생활중심 기능의 수행과 시민의 편리한 행정서비스 이용을 위해 행정, 상업, 교육, 업무 중심 기능 수용을 통한 지역 중심 도시를 육성하고자 경기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체육문화센터 행정타운과 연계하고 주변 환경 및 교통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지금 지구내 경축로 북측 중앙공원에 건립하고자 현재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한 곳에 위치하는 것이 지역 중심 도시로 조성하는 것에 부응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법조타운은 대법원과 법무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해당 기관의 건립 계획에 맞춰서 개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도로국장 지세영입니다. 민정심 의원님께서 우남 시가지 통과도로 개설공사 관련하여 그간 사업 추진 실적과 예산 확보 노력 및 현재 도시계획 도로인 우남 시가지 통과도로를 원래대로 다시 지방도로 지정할 계획과 우남 외부 외곽 도로와의 연결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남읍 어내미 고개에서 소방파출소까지 2.6km 구간의 우남시가지 통과도로 개설공사는 총 사업비가 600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2007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08년도에 경기도의 투유용자 심사 승인을 득하여 구간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어람초등학교에서 우남파출소까지 540m 구간을 2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1년에 차로 개선 공사를 완료하였고
146억 원이 소요되는 어내미곡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어람초등학교 입구까지 500m 구간은 2010년부터 12년까지 48억 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도 3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토지 보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부족 사업비 68억 원은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보상 완료 후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남 지구대에서 동부 아파트까지의 740m 구간과 동부 아파트에서 오남 소방파출소까지의 820m 구간은 연차별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특히 보도가 미설치된 오남 초등학교에서 오남 소방파출소 구간은 학생들과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3년도에 7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보도 설치 공사를 추진하였고 보상이 완료된 양지 교차로에서 대림 이편한 세상 아파트 교차로까지 620m 양지 지구 구간은 금년에 9억 7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신 바와 같이 오남시가지 통과도로 개설 공사는 우리시 역점 사업 중 하나로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매년 경기도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고 있으나 본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인 관계로 사업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현재 경기도에서 오남시가지 통과도로인 도시계획 도로를 상급 도로인 지방도로로 지정을 위한 용역 중에서 우리 시에서는 이미 찬성 입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오남 외곽도로와 시가지 도로를 연결하는 오남체육문화센터 통과도로는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추후 행정 절차를 거쳐 사업비 확보 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증장애인 특장 차량의 의무화 확보 비율이 저조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지원센터의 설치가 요원한데 향후 추진계획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1, 2급 중증장애인은 금년 1월 말 기준 5,387명이며 이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대수는 27대입니다. 현재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6대, 장애인 복지에 1대, 장애인 복지관 2대 등 총 9대가 운영 중에 있으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법정 대수를 별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장애인 1, 2급을 대상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차량 구입비, 센터 구축비 등 초기 투자 비용이 53억 원, 연간 운영비용이 18억 원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구축과 운영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한 조례에 의거 수탁자 선정을 위한 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 타당성 용역을 금년 1월부터 착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희망케어센터와 연계 통합 운영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용역에 포함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초기 비용과 매년 운영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적정 사업비를 검토 후 연차별 구축 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전 김지호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남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부모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나 확충이 어려우니
민간 어린이집 중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우리 시만에 특성화된 어린이집 운영 모델인 남양주형 어린이집으로 개발 보급하고 예산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견해 및 구체적인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립 어린이집 및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시립 어린이집은 2014년 3월 현재 25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진저읍 진벌 어린이집이 금년 4월 개원 목표로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호평동과 별내동 LH 부지에 추가로 2개소가 들었으면 금년 말에는 28개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민간의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보육과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공보육 강화한 공공형 어린이집은 현재 1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우리시 어린이집 전체의 10%인 80여 개소로 확대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남양주형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 중에서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우리시만의 특성화된 어린이집 모델로 만들 수 있어 부모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평가 인증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고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등 세부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남양주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남혜경 의원님께서는 시청 제2청사 2층에 위치한 시립 어린이집이 없는 평내, 금곡, 양정지역으로 이전조치 계획 및 예산 확보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5년간 2009년 15개소에서 2014년 현재 26개소로 확충하였으며 지역적으로도 균형있는 설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 중에서 금곡동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을 검토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부지 매입비 6억 원과 건축비 10억 원, 기자재비 5천만 원 등 총 16억 5천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접근성 및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여 지속적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균형 있는 보육 발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남양주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1항에 의거 적법한 시설이나 영유아들의 안전을 위해 보육실을 1층에 설치하도록 하는 영유아 보육법의 취지와 지금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계획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이 남혜경 의원님께서는 다양한 육아 서비스를 지원하는 육아지원센터를 권역별로 건립하고 현재 유탁 운영하고 있는 호평동 아이러브만 카페를 우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육아지원의 질적 수준 향상과 통합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14년 4월에 진저읍 금곡리에 어린이 귀전센터를 착공하여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15년 2월 개관 예정인 어린이 비전센터 내에 육아 서비스를 총괄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설될 예정이고 이외에도 장난감 도서관, 전시 체험실 등이 들어서게 되어 많은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보육과 교육, 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이용률 및 이용 대상자 만족도 등을 감안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경기 북부 보육정보센터에 위탁 운영 중인 아이러브만 카페는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2015년 12월 이후에 우리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1문 1답 방식으로 진행되며 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본 질문한 의제 범위에서 가급적이면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의원님 가운데 보충 질문 주시면 나오셔서 답변자를 호명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의원님 보충 질문 없으십니까? 보충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 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방청객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해 주신 이석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네 분의 의원께서 시정 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는 적극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4항 휴회 결정권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3월 14일부터 3월 1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 회의를 위해 설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사전에 합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이창 의원과 박성찬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